네,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한데요.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딜이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 기자. 네. 자, 최근에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M&A가 활발한 기업들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메디콕스 같은 경우 지난 8월 1일 공시를 통해서 인공지능 엑스레이 기업 오톰 오준호 대표를 메디콕스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안건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네. 메디콕스는 그러면서 오톰과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장에 좀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메디콕스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455억 원 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돌연 철회하면서 이런 딜도 무산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금을 납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하면서인데요. 네. 메디콕스는 이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9월 14일자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가 됐습니다. 주가는 9월 한 달 동안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 뭐 M&A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한층 심어준 뒤에 투자금이 막판에 안 들어와서 엎어진 경우인데 다른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네. 1세대 바이오 벤처인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파맵신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파맵신은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최대 주주가 유진산 파맵신 대표에서 개인 투자 조합으로 변경될 뻔했는데요. 아, 뻔이군요. 네, 최근에 네. 무산이 또 됐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서인데요. 납기일을 이미 두 번 정도 이제 미룬 상황에서 유증 대금이 결국 납입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최대주주 변경 계약도 이제 무산되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엠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벌써 네 번째 납입일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헬릭스미스는 지난 2월 7일에 처음으로 경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납입일은 원래 4월 11일이었는데 이후로 같은 달 28일로 한번 미뤄졌고 또 6월, 8월, 10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이제 공시 규정에 따라서 납입일을 최대 6개월 이상 연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2월에 처음 경영 이제 자금 조달로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니까 뭐 이달 중에는 납입일이 4월 11일이 이제 첫 납입일이니까 10월 중에는 납입이 되든지 아니면 유증 철회를 통해서 공시 번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이 호재로 시장의 기대감을 한창 준 뒤에 마지막에 이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호재가 무산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니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개 업체 모두 주가가 계속 하락세이고요. 특히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게 가장 큰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네. 메디콕스 같은 경우 올해 15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내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법차손 비율 그 50% 초과 위험 때문인데요. 메디콕스는 지난해 법차손 비율이 66.9%로 이미 한 차례 50%를 초과했습니다. 이제 거래소 그 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 연도 중에서 2회 이상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서 법차손 50% 비율을 이제 아래로 끌어내려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급한 상황이 됐군요. 네네. 파맵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서 파맵신은 2021년까지는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어도 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유예 기간이 끝나서 지난해부터 이제 법차손 비율 50% 관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이미 이제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좀 이제 만성적으로 50% 비율이 계속 초과가 됐는데 2020년에 67%, 2021년에 86%, 그리고 지난해
123%로 이미 3년 연속 50%를 초과했습니다. 올해 이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년 초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인 거죠. 네, 파멜 씨는 그러면 조금 더 급한 상황이 됐네요. 유예 기간도 이제 벌써 끝난 지 2년이 됐고 네. 50% 안 되면 지금 정말 관리 종목이 되는 위기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제 파맵신의 매출액을 좀 보니까 3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요? 네. 그런데 네. 같은 기간에 R&D 비용으로는 한 7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헬릭스메스도 이제 1세대 바이오 벤처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엔젠시스라는 이제 신약을 임상 3상까지 마쳤지만 중간에 위약이랑 실제 그 약에 환자가 그 투약을 이제 좀 섞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릭스미스는 신약 개발비 900억 원을 전액 손실 처리를 했고요. 네. 2020년에는 이를 좀 메꾸고자 이제 파생 상품 고위험 사모펀드에 좀 손을 댔다가 대규모 손실을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비율이 자기 자본의 절반을 좀 넘기기도 한 그런 기업인데 헬릭스미스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신약을 좀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좀 재무 구조 개선에 성공을 할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계 기업들 호재가 악재로 이제 귀결이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예, 이 긍정적인 사례로는 이 한미약품 전 대표이사가 설립한 W사이언스의 GL팜텍 경영권 인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는 인수 목적이 꽤 뚜렷하고 구체적이었고 또 재무 구조가 좀 건전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GL팜텍 최대 주주인 이상 파트너스가 지난 9월 14일 날 W사이언스와 코스닥 상장사 GL팜텍의 주식 양수도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 W사이언스는 이 GL팜텍을 인수를 하면서 국내 개량 신약의 강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좀 뚜렷이 했습니다. W사이언스는 GL팜텍의 이런 개량 신약 R&D 이랑 이제 자회사 GL파마가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GL파마의 생산 역량을 통합해서 중견 제약사 이상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이 전임 대표 이사도 개량 신약 쪽에서 좀 전문성을 좀 가진 그런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좀 건전한 편입니다. GL팜텍은 2020년부터 영업 적자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표를 보시면 계속 이 적자 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매출액도 2020년 29억 원이었는데 이제 올 상반기 73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재무구조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재 발표가 악재로 귀결된 기업들 투자 주의보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